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저는 케일린이에요. 잠시만요. 여기는 여기서 한 블록 더 가야 되는데, 이말 진짜 해주고 싶은데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Good old Joe. 여기서 한 블록만 가면 돼요 라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블록은 영어죠. block 이란 말을 쓰겠네요. 그쵸? 자, 뭐뭐 해야 해요 라고 할 때는요. You have to 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뭐 해야만 하다 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to 다음에는 그냥 동사 원형이 오면 돼요. 가는 거죠. 한 블록 더. 그래서 you have to go one more block from here. 라고 하시면 돼요. One more block은 한 블록 더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에서 라고 할 때는요. 어디 어디에서부터 라고 할 때는 from을 사용하죠. From here는 여기서부터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블록만 가시면 돼요. You have to go one more block from here 라고 하시면 돼요. 응용해 볼까요? 여기서 한 다섯 블록 정도 더 가시면 돼요. You have to go five more blocks. 아, 그쵸. block에 s를 붙여주셔야 돼요. 1일 때는 block이지만 다섯 개, 뭐두개 이상일 때는 당연히 blocks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You have to go five more blocks from here라고 하면 되죠, 그때는. 여기서부터 한 블록만 더 가시면 돼요. 오늘 같이 배웠죠? You have to go one more block from here. 원 대신에 복수가 올 때는, 복수의 숫자가 올 때는 블럭에 S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You have to go one more block from here. You have to go one more block from here. You have to go one more block from here.